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또 하겠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치매인 상태에서 아빠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100살! 이렇게 항상 얘기하셨어요. 100살 못 사시고 83세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 부모와 자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이별을 할 때에는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월요일에 산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산이 좀 높은 산이었어요. 굉장히 뭐 800m 넘는 그런 산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면서 이제 어머니는 이미 이제 돌아가신 상태였고, 아빠가 생각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산이 너무 높아가지고, 높아서 힘드니까 눈물 나올 정도로 힘든데, 근데 정말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그때가 월요일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수요일에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주일에 상태가 별로 안 좋으셔서 별로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는 남동생의 이야기는 들었고, 또 월요일에 마음의 그 이별 준비를 하는 건지 굉장히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울고, 이제 그 화요일에도 계속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수요일에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그 당시에 이제 마석에서 서울로 택시를 타고 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마음이 굉장히 막 급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 동생네 집에 가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전 상태에는 이렇게 숨 쉬는 게좀 다르거든요. 숨 쉬는 게 이렇게 굉장히 그 호흡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폐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숨 쉬는 게 매우 어려운 상태여서 저하고 우리 막내 여동생하고 계속 이제 찬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임종 준비를 하는 거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막 계속 그랬어요. 이제 동생은 그동안에 이제 간호하고 이제 지쳐 있으니까 좀 쉬라고 하고, 제가 그때 도착했을 때밤 10시가 넘었는데, 한 10시, 11시, 한 11시 반 정도, 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계속 이제 둘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주물러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좀 지나니까 약간 이렇게 숨도 조금 안정되신 것 같고, 좀 주무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근데 그날 밤에 아무래도 집에 가기는 어렵고 임종을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동생은 얼른 씻으러 가고 이제 저 혼자 약간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빠 그 호흡 상태가 굉장히 안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딱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보니까 눈을 딱 뜨고 저쪽 그 천정을 딱 이렇게 응시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응시해서 보시는데, 원래는 이제 너무 기운도 없고 호흡도 어렵고 하는데, 이게 한쪽 눈이 이렇게 감겨 있었거든요. 그 한쪽 눈만 이렇게 뜬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기도해 드리고 찬송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한쪽 눈마저 완전히 동그랗게 뜨고 찬양을 응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찬송하고 할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는 이제 임종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를 가니까 아빠 이제 조금 있으면 아빠 천사가 올지도 몰라. 그러면은 천사가 오면 꼭 따라가야 해. 그렇게 제가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빠,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마. 또 우리는 잘했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빠는 엄마 보고 싶잖아. 그러니까 엄마 계시는 하늘나라로 가는데 천사가 오면은 꼭 따라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역자이다 보니까 이제 임종을 어떻게 맞을 건가 이런 것도 때로는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아빠에게 얘기했는데, 진짜 우리 아빠가 눈을 딱 뜨고 천장을 딱 응시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너무 밝아진 거예요. 밝아지면서 활짝 웃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환하게, 진짜 그 천국 가는 딱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활짝 웃는데 느낌에 가자 저쪽에서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느낌이 들었는데 가자 하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눈을 딱 감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영혼의 공간 이동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렇게 몸이 있을 때는 이렇게 몸 안에 혼이 들어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혼이랑 몸이랑 같이 움직이지만 혼이 쭉 빠져나가고 나면 몸은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몸은 그냥 껍데기인 거. 그래서 우리 아빠가 눈을 딱 감길래 아, 내 천사 딸 하늘나라 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입이 이렇게 입을 이렇게 약간 벌리고 계시니까 입을 제가 이렇게 다물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침을 캑캑캑 하시면서 어? 아빠 하늘나라 가신지 알았는데 안 가셨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아 혼이 입을 통해서 빠져나가나 그렇게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심장이 뛰는 게 딱 멈추고 그리고 맥박이 그 다음 멈추더라고요. 맥박이 그 다음 멈추고 그 다음에 그 따뜻했던 몸이 이제 천천히 이제 이렇게 식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한참 있다 식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때 사라진 것 같아요. 아, 그냥 공간 이동이네. 우리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거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시는 것을 그렇게 잘 그 뭐라 그래 환송이라 그러나 네, 배웅을 잘 해드렸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엄마는 2월에 돌아가시고 아빠는 11월에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되게 막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빠 그 돌아가시면서 하늘나라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너무 잘 계시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아 행복하시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 이제 형제들은 그때부터 아 엄마 아빠에 대한 막 그리움도 물론 있죠 있는데 아 하늘나라에서 너무 잘 계시구나 그 생각 들어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5월이 되면 이제 6월 됐는데 항상 이렇게 부모님이 생각나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 돌아가신 그 순간에 그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주셔서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서움도 사라지고 또 우리 아빠를 추억하게 되면 그때 그 장면을 떠오르면서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하늘나라 가실 때 우리 아버지의 모습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부모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곁에 계실 때 맛있는 거 조금 더 사드리고 조금 더 챙겨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부모님은 하늘나라 가셔도 후회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늘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